자, 여러분들 또 이제 또 살펴보죠.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청이 6번을 보겠는데요. 이 정비법상 용어로서 대지가 나왔다. 그러면 대지가 뭐냐? 정비법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법을 하고 있다. 도심의 주관정비법. 그때 이 대지란 용어가 나오면은 정비법상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요청되죠. 그 안에 노후불량식 막 있죠.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 정비 사업할 때 이거 싹 부셔버립니다. 포크를 싹 부시고 다 정리 없애버려요. 깨끗하게 밀어버려요. 다 밀어버리면 뭐가 나올까? 땅바닥에 나옵니다. 가서 보면 깨끗한 땅바닥 나와요. 흙이 나와요. 이렇게 정비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하냐? 대지 그래 대지. 얘 안에 편입된 땅 중에는 어떤 땅은 지목이태, 어떤 땅은 지목이 잡종지, 어떤 땅은 도로 지목이 도. 뭐 이런 지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이다 어떤 땅은 또 어떤 공장용지다. 어떤 땅은 뭐 이렇게 주유소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토지의 지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목을 묻지 않아.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이게 아니고 이 정비법상 대이란 용어 나오면 정비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땅에 여기 있는 거다 묶어서 대지다 이렇게 하셔. 대지. 용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대지. 정비 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꼭 아시고. 시험에 나왔어. 지목이 대인 토지만을 대지를 한다. 땡에 땡. 7번. 이 주택법상 주택단지라 아니, 미안해. 도심의 주관형 정비법상 주택단지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때 주택단지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 어느 하나면 주택단지가 됩니다. 하나의 주택단지 돼요. 그때 1번하고 5번만 봐두셔. 1번이면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한 일단 토지도 주택단지로 보고 하나. 그다음에 5번 건축법 제11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받아가지고 아파트 또는 열택을 건설한 일단 토지 했더니 그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된다. 거기 봐두시고 8번 사업시행자 이 법에서 사업시행자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친구냐? 오 정비법이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 자다.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를 사업시행한다. 9번 이 9번은 그 자체가 한문제감이니까 별표 별도로 이것은 쳐가지고 집중공략. 아, 이 정비법에서만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토지 등 소재가 나왔다.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던 도시개발법상에서는 토지 소재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재가 많이 나오죠. 거기는 토지 등 소재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 그래,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과 있는 토지 소재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토지 소재를 봤는데요. 정비법은 토지 등 소재라는 용어 나온다. 이 용어는 정비법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토지 등 소재라는 뜻이 뭐냐? 바로 사업별로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이냐? 재건축 사업이냐? 이렇게 사업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이두 가지 사업의 경우는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 두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이 안에 편입된 토지 소재가 있다든가 건축물 소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토지의 지상권이 있다면 그네들 다 묶어서 토지 등 소재랍니다. 그래, 누구누구를 말한다고요? 반드시 정비구역에 있어야 돼요. 정비구역 밖에 있는 자는 절대 아니에요. 정비구역에 있고 정비가 안에 있어야 되고 누구 해야 된다고? 토지 소유자이거나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토지 지상권자를 묶어서 약조로 토지 등 소유를 한다. 꼭 아시고. 그러나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지역권자 포함되지 않아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하셔야 돼요. 이거 알아주시고 또 정비구역 밖에 있는 토지수자 아닙니다.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수자 아닙니다. 정비구역 밖에 있는 재산권자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재건축은 다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 있는 이렇게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다.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다.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다. 그랬을 때게 또 여기는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미안해.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죠. 그래 이건 A 것이고 B 것이고 C 것이고 이것은 E 걸 합시다. 등등도 있다 합시다. 재건축을 하게 될 때는 바로 토지등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비관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런 애들만 토지등 소유자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밑이란 말 나오잖아요. 밑은 동시호권이란 말이야. 건축물하고 땅하고 동시호권이 있어야 돼요. 건축물은 A 것, 땅은 B 것. 서로 다르다? 이건 토지등 소유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건축만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재건축사업 할 때 토지등 소유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호권이다. 건축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는 보니까 나대지만 가지고 있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이 자는 아니에요. 토지등 소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사업할 때? 재건축사업 할 때. 또 이의 땅 속에 바로 H라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됐다. 이 지상권자도 재건축사업 할 때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포함되죠. 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도 포함되고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재건축사업은 반드시 동시호권이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볼까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공사를 말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보이죠? 여기 또 한국만 쓰면 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면 등이 뭐냐? 오, 등은 이제 등만 알면 돼요. 지방공사다.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를 두면서 압축해 놓고 있는 용어들이 많아요. 이 많은 것을 짧게 표현하고서 바로 그 용어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 용어는 그 뜻을 내포하는 건데 이 정비법은 긴 의미의 것을 압축해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주택공사 등 하면 두 가지 공사를 내포한다. 한국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다. 근데 시험이 나왔습니다. 토지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 자산 관리공사를 만든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땡이죠, 땡. 자, 11번으로 들어갈까요? 정관 등. 정관은 조합이 신기할 때 정관 만들고. 이제 그러면 밑에 봐봐요. 1번에 조합은 정관, 조합 동그라미 정관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신기하다. 그때 2번 봐봐요. 토지 등 소유자에 따라 줄 것이고 오, 그때는 지네들이 규약을 만들구나. 아까 제가 그랬죠. 전 시간에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때는 토지등을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한다고. 그때 토지등을 소유자가 사업할 땐 뭘 만드냐? 규약을 만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오. 그 다음에 3번. 이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죠? 제주특별자치도사죠? 8도 내에 있는 각각 시장, 군수가 있죠?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만 있는 자치구청장이 있죠? 그리고 군수는 광역시 내에도 군수가 있기는 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광광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울상광시에 울중군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을 여기서 군수라고 합니다. 그래 군수는 광역시 돼 있는 군수도 팔도 돼 있는 군수도 의미해요. 자 이런 자들이 나올 때마다 이 정비표서 다 쓰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섯 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시장 가운데 쿡 찍고 군수 등을 하자. 그래 여론이 정비법을 공부할 때 한해서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공부할 때 한해서만 이 말이 나왔다. 시장 가운데 쿡 찍고 군수 등이 나왔다 하면 오 다섯 명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 명이 누군데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장소가 만약에 세종시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정비사업을 하게 된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다 그러면 이 말이 나왔지만은 속뜻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고 그 정비사업을 하게 된 장소가 서울특별시요 육대광시다 그럴 때는 각각의 자치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역시 안에 군에서 한다 그러면 군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팔도대 시에서 군에서 하면 시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군은 군수를 의미하는 것이 이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런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이 신탁자가 사업한다. 그때는 뭘 만들어가냐 시행규정. 그다 포인트. 자, 정리하겠어. 조합이 사업을 하면 뭘 만들어서 한다? 정관. 토지 등을 소유자가 사업을 하면 무엇을 만들어서 한다? 자치규약, 규약. 그 다음에 공적 추진 시장 군수 등이 사업한다? 토지 주동사 등이 한다? 신탁업자 한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서 사업한다? 시행 규정. 세 가지를 따당, 따당, 따당.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넘어가시고 330페이지를 보죠. 330회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3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바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에 딱 한마디 써놓으세요. 뭐라고 쓰냐? 정비사업 시행 절차 이렇게 써놔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절차에 들어가요. 그래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30페이지 제2장 그 위에 보면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정비사업 시행 절차 시작 이렇게. 그래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어떻게 시행되는가 이거 그래 가장 먼저 330페이지 말이죠. 아, 우리가 말이죠 도시개발법을 공부한 바 있는데요. 도시개발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적용하는 법으로서 이 도시개발사업은 이렇게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하자라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사업장을 지정하죠. 그 도시개발구역을. 그래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해가지고 이 안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래 사업할 때 시행자가 등장하죠. 시행자 등에서 실식을 작성합니다. 그래요 인가 신청합니다. 인가 고시가 떨어졌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 시행 방식이 있었죠. 그때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환기 방식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두 가지를 섞는 혼용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용 상방식을 전개해서 나가게 될 때 그 수용을 합니다. 시행자들이. 그래서 토지구역정 사업합니다. 밀었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구역정 해가지고. 그러면 중검사 왔죠.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는 중검사 맞고 공사를 공고하죠. 그래 이제 공사 끝났으면 조성된 토지를 공고하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죠. 이때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입찰, 경쟁 입찰,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 방법, 그 다음에 수익계약 방법. 이렇게 해서 땅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이 바로 여기 들어가서 주택 건축물 팍팍 건축하죠.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죠. 자, 근데 환지 방식이란 건 이랬죠. 바로 시행자가 땅을 접수해서 바로 그걸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환지계획을 작성한다고 그랬죠. 환지계획을 작성하고요.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을 거 시행자가 행정청 아니면 인가 받고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죠. 사업에서 다 끝났다. 구획정리 끝났다. 그러면 중간사 꼭 공사료 공고하죠. 그리고 나서 환지 처분을 하죠. 환지 처분을 60일에 한 거죠. 중검사 떨어졌다 공사를 공급하면 60일에 하죠. 환지 처분해서 땅을 줍니다. 이때 환지 처분하고 공고하면 그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가죠. 다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14일에 환지 등기 해주죠. 시행자가. 그리고 청산도 하죠. 청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 도시개발법 이렇게 돼 있는데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절차. 가장 먼저 여기는 어떤 계획을 짜느냐. 각각 바로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관리 책임자인 국장이 짜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지자체장이 있잖아요. 그래 지자체장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 도심의 주관경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짜요. 이 계획을 짤 때 국토 전반을 내다보고 짜는 계획이 있고 각각 지자체에서 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국토 전체에 대해 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국토교통부장이 짜는데요. 그걸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하는 겁니다. 이 기본 방침을 1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 국토 대 노후불량지 밀집했는 지역을 대상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이 이 기본 방침을 수립해서 정합니다. 그때 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 너무 길죠. 그래서 약속은 이제 기본 방침을 해보겠는데요. 이 기본 방침을 국토교통부에 짤 때 몇 년을 내다보지 않느냐. 10년을 내다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하고요. 이건 정책계획서니까 다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해가지고 다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국가의 이런 그 정책 방향에 맞게 바로 각각의 지자체인 도시장들이요. 여기 도시점 주관경 정비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군청은 별로 이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된 장소가 도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장들에게 야 서울특별시장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말이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사업 이런 도시군계획이 나왔다 그러면 도시는 5개 행정구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때 도시가 뭔데? 서울특별시
욕대광역시, 세종특별자시, 제주특별자유도, 팔도 있는 시를 도시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짜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요. 군은 내버려 두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 이네들한테 야, 너네들 지역을 관할하고 있잖아. 너네들도 너네들 지역에서 이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재개발은 어디서 하고 재건축 어디서 할 것인가라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너네 동네에서도 이 기본 방침 맞게 하는데 너네 동네에서 이걸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것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시장 중에 이 시장도 인구수와 무관하게 수립했는데 인구가 50만이 안 된 시는 도의사님이 야 너 안 해도 돼 라고 찍어주면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돼요. 수립해가지고요 도의사한테 또 승인도 받습니다. 자, 그래 이걸 수립했다면 이 친구들이요 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걸 바로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하게 돼요. 보고 이렇게 보고. 자,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330페이지 기본 방침이 나와 있죠. 기본 방침에서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장이 10년마다 기본 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사당 검토해서 반영한 내용 보시고 그것은 박스 안에 1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을 제시하고 2번 각각 도시에서 만든 도시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해서 만든다. 그리고 3번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개선 계획의 수립 차원에서 한다.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하게 한 내용으로 담는다. 가로 2번 보면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도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는데요. 국토교통부장은 주택 기반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줄 거예요.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 지원 계획을 포함한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꼭 수립한다.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계획 수립은 누가 해야 되는가? 국토교통부장은. 몇 년마다 그 장소에 대한 조사를 하고 5년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약적으로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수립권자가 누구냐? 수립권자는 권자 써봐요. 수립권자라고 써버려요. 수립권자는 5명뿐이다. 특위에서부터 시장까지. 군수는 안 들어간다. 이네들은 오른쪽에 넘어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다만 도의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2번 이네들 수립했다 그러면 몇 년마다 다시 타당 검토해서 반영하든가 5년 꼭 받으시고 가로 2번 이런 기본계획에다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냐. 1. 박스 안에 들어가서 기억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세 가지였는데 서울특별시장에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만든다 그때는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수립하는데요. 그런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요. 사업의 각각 계획권을 정해요. 무슨 장소에서 재개발을 몇 년도까지 할 것이다 라고 계획권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읒을 봐봐. 지읒.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약적으로 이걸 정비 예정으로 하는데 앞으로 무슨 장소에 재개발하기 위한 장소로서 지정할 것이다. 무슨 동네에는 재건축을 하게 한 장소 정할 이걸 미리 예견해 나가도록 미리 밝혀줍니다. 기본계획이다. 그러나 기본계획 속에 들어있다 해서 현실화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결정해야 그 정비구역이 확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읓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 내용을 담습니다. 그때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에도 꼭 포함해야 돼요. 이러한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은 또 작성 방법은 동그라미 3번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가로 4번에 3번에 수립 절차가 나와있죠.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절차가 되냐? 먼저 주민에게 의견을 듣게 한 절차로서 공람을 시킵니다. 며칠상 공람시킵니까? 14일 이상. 그래서 의견 듣네요.
이때 줌이랑 쓴 세입자,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뭐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넘어가셔서 2번 지방의회가 나있죠.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 60인의 그네들 의견 제시하고요. 60인의 의견 제시 없으면 이가 없는 걸 보고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1번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친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아까 했던 건데요. 이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 교섭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2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교섭이 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경면상 승인받지 않지만 그 다음에 3번 이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했다면 고시하고 열람을 시키고 우리에게 보고를 국토교통부장한테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03번 이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규칙이 나있죠. 이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하셨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 333페이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 시정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힘차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